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지금 민골드의 새로운 음악이 또 올라왔죠? 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디스곡인가요? 가사 해석을 보니까 디스곡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오묘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여기 뭐 MTP, 썬퉁 MTP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난 리액션 비디오에서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 디스가 왜 발발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한번 복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바이러스가 썬퉁 MTP의 최근 음악 스카일러를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썬퉁의 래핑 스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나봐요. 그렇게 좀 래핑 스킬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민골드가 너가 래퍼들의 스킬을 감히 단정짓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디스를 하는 걸로 여기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했던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래퍼들의 스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얘기를 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래퍼들의 랩 스킬을 감히 뭔가 단정지은 거는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근데 저는 바이러스가 MTP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개인의 의견이고 충분히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말이죠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나름대로는 래퍼들의 랩에 대해서 조금은 유연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고 에미넴이나 켄드릭 라마의 랩이 최고인 거는 다 알겠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이제는 사람들이 좀 유연하고 편안한 음악들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랩들도 점점 변화해졌죠. 멈블 랩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타일도 완성이 됐듯이 저는 오늘 이 민골드도 이제 멈블 랩의 한 종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래퍼들마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위기의 음악들이 있고 거기에서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고 공격적이고 뭔가 뭐 비유를 한다면 매운 고추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랩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나스의 티셔츠입니다. 저는 나스가 어릴 때 제 우상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는 나스의 초창기 앨범 뭐 일메릭 같은 그런 전설적인 앨범들을 잘 안 들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공격적이고 뭔가 거침없었던 나스보다는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요즘엔 나스가 더 좋은 거예요. 부드럽고 유연하고 힘을 뺀 나스의 모습. 나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설적인 정규 데뷔 앨범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 앨범을 넘어서는 앨범을 만들 수 없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한 걸 봤어요. 그래서 나스가 최근 앨범 들어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유연한 음악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다양한 음악들을 인정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골드의 스타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썬퉁 MTP의 스타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가사 해석이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하는지라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빈골드의 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리고 이게 보니까 빈골드가 타입 비트를 구매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신한테 어울리는 거를 구입한 것 같아.
저는 전에 그 디스곡으로 냈던 곡보다 이 곡이 훨씬 더 좋아요. 이 곡이 오히려 빙골드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비트는 약간 그때보다 BPM도 빠르고 뭔가 다이나믹한 부분도 있지만 그 멈블랩 특유의 그 약간 유연함과 부드러움이 이게 부조화가 되는 것 같지만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 하하하하하하 펀치라인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네요. 근데 저는 빙골드가 하는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래퍼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상대로 뭐 이렇게 뭐 래퍼들의 어떤 능력, 탤런트를 감히 너가 뭐 단정 짓지 말아라, 예단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인터넷이나 이제 많은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이지 않게 래퍼들이 정해져요. 이거는 빙골드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 이 래퍼는 이런 래퍼니까 이렇다, 이 래퍼는 저런 래퍼니까 저렇다 이런 식으로 예단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그 점이 되게 가슴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또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힙합 커뮤니티들 들어가 보면 이제 래퍼들의 계급이라 그래가지고 계급도 같은 것도 있어요. 최고의 래퍼부터 뭐 이제 제일 못하는 래퍼까지 이렇게 그레이드를 나눈 게 있다고요. 당연히 이거를 래퍼들이 보면은 기분 나빠하지. 어떻게 랩을 등급을 나눌 수 있겠냐.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 여기를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Put your butt in the sky. 이 sky라는 말이 그 썬퉁 MTP 팬들을 의식해서 요런 라인을 들어간 것 같아. 여기 자 바이러스라는 분이 그분도 취향이 있을 거예요.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래퍼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각자만의 취향이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래퍼가 뭐 이런 래퍼다 저런 래퍼다라고 단정짓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제 취향과 제 취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어떤 음악을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에미넴이나 켄드릭 라마 같은 래퍼들, 좀 공격적인 랩을 하는 래퍼들을 듣고 자랐으면 썬퉁의 랩이 또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각자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유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막 그렇게 큰 편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뉴욕 힙합이 난리일 때 막 제이지랑 나스 같은 래퍼들이 막 난리치고 DMX가 난리치고 있을 때 퍼프데디를 랩 못한다는 여론도 미국에서는 많았다고 해요. 사업가 이제 프로듀서로 유명한 퍼프데디니까. 근데 퍼프데디의 정규 앨범이 엄청나게 데이트를 쳤죠. 그런데도 랩에 대한 비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좋아했어요. 왜? 퍼프데디는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음악 스타일에다가 랩을 하니까 저는 괜찮게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퍼프데디 나름의 팝 랩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랩을 한 것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음반 판매량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지. 아까 그 15cm 할 때 좀 깜짝 놀랐어. 아 이상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리릭 비디오도 보면 골드 분위기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좀 금으로 이렇게 딱 칠해진 호화스러운 집에서 왜 수영하면서 이렇게 핫한 모델들과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빙골드도 댓글 보니까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빈골드의 어떤 탤런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각자의 생각은 자유니까. 저는 스타일이 좋다고 생각해요.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미넴이나 켄드릭 라마 같은 랩 스타일이 래퍼들한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각자만의 잘하는 음악 스타일이 있고 래퍼들은 각자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미넴이 멈블랩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에미넴은 그런 거를 도전을 안 하겠지만, 멈블랩을 한다면 에미넴 멈블랩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랩을 해온 경력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궤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멈블랩에도 멈블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릴 야리 같은 래퍼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오리지널리티, 오지의 그 멈블랩 오지의 그런 맛은 내가 봤을 때는 흉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에미넴은 에미넴 나름대로 잘하는 거, 진짜 그 매운 고추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매운 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래퍼잖아요. 썬퉁 MTP도 아이돌이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을 예로 들면 뭐 빅뱅의 G-Dragon 랩 잘해요. 이미 그 G-Dragon의 랩에 대한 스킬은 이미 한국의 힙합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다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BTS에서 RM, 그분도 랩을 굉장히 잘해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아이돌 래퍼라 그러면 한국 힙합 씬도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래퍼들이 그렇게 디스를 하고 비판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아이돌 래퍼라고 하더라도 랩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YG의 그룹 위너의 마이노, 송민호 이런 사람들은 언더그라운드 래퍼 출신인 것도 있지만 랩을 보통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썬퉁도 어느 정도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을 찾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최선, 가장 베스트의 랩을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되게 옛날에 오히려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진 않아요. 물론 저는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발라드 랩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